마이애미 아트 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이제 밤새도록 작업을 할 텐데 일단 우선 저희 필름 새로 나온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섯 가지거든요. 33번부터 38번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거로 지금 저희가 내일부터 박람회라 가지고 작업을 해볼 텐데 하나씩 하는 거 보면서 저도 어차피 해야 되고 하니까 작업하면서 같이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키워봤습니다. 자, 33번 레인보우 빔 레드. 정말 광이 장난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이쁜데 얘를 이제 일자로 잘라서 저희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닐을 준비를 했어요. 비닐에다가 대고 자르면 훨씬 더 이쁘게 잘릴 수 있어서 잠시만요. 얘를 포스트잇에다 붙이고 하셔도 되는데 지금 샘플 작업하면서 보여드리는 거라서 샵에서도 이렇게 이용하셔도 돼요. 일단 지금 은색이 들어가야 되는 팁 색깔이 3개라서 저는 지금 이 레인보우 레드 밑에다가 은색을 깔 거거든요. 밑에 까는 색깔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색깔은 솔직히 상관은 없어요. 그냥 중간중간에 색깔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색깔은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너무 안 어울리는 색깔을 하시면 안 되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색깔이 너무 많은 애들은 우리 레인보우 시리즈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은 사실은 그라데이션을 해드리면은 손님한테도 되게 좋기는 하지만 그 그라데이션을 다 하고 있을 시간이 안 될 때가 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는 이제 스탠다드 색깔 은색이나 이런 거 깔아서 해서 중간에 어차피 조금의 틈이 보이도록 더 만들어서 그게 일부러 그렇게 연출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필름을 붙이거나 위에 뭔가 이렇게 올려서 해야 될 때는 완성하는 작품을 생각을 해보고 두께를 결정을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필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버레이를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통제를 이용해서 발라주시는 게 얇게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완성을 했을 때 병젤로만 이렇게 발라주시면 뭐 상관은 없는데 조금 두께감이 완성이 됐을 때 통젤보다 조금 더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필름 작업을 손님한테 할 때도 통젤을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베이스 은색 발랐고요. 그런 다음 지금 은색은 3개 깔 거고 나머지 UI들은 파랑색을 깔게요. 그러면 은색 자, 그리고 파랑 99번 파랑을 이용해서 발색이 한 번만 해도 완벽하게 되기 때문에 샘플을 만드는 거라
좀 거침없습니다. 이렇게 파랑을 발라주시고요. 사이드 확인하고요. 넣어주고 또 파랑을 하나 더 바를게요. 남빛나는 이 펄을 한 번에 거의 커버가 다 되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 브러쉬를 닦고 골드. 지금 사용하는 컬러는 모두 포니젤로예요. 골드를 바르고 큐어할게요. 그러면 지금 베이스 색깔은 다 바른 상태입니다. 그다음 그러면 지금 순서가 은색, 파랑색, 은색, 파랑색, 은색, 골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쫙 맞춰놓고 이제 저는 잘라서 붙이기만 하면 돼요. 자, 은색에 요철이 있기 때문에 일단 베이직 실을 이용해서, 저희 베이직 실 같은 경우는 산이 조금 적은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필름이 안에서 녹거나 하는 일이 없는데, 이제 산이 많은 베이스를 쓰시거나 클리어 젤을 쓰시면 필름이 안에서 녹을 때가 있으세요. 그런 걸 문의를 많이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산 체크를 제대로 못 하셔서 그런 거라 가지고, 그래서 무조건 산을 체크를 좀 해주셔서 필름이랑 같이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필름을 자를 건데, 이건 저의 그냥 노하우인데요. 얘를 한 번에 이렇게 잘라야 되니까, 왜냐면 우리 샘플을 만들 때는 또 이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라데이션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서 얘를 안 구부러지게 잡고
골라줄게요. 이게 결이 있기 때문에 결을 잘 살려서 잘라줘야지 이쁘게 나올 것 같아요. 매직 시저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잘라주고요. 자, 따라락 하고 놓아지고요. 자, 한번 놓아보겠습니다. 손님들한테 할 때는 큐티클 라인에 얘를 딱 맞춰서 사실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자르고 나서요. 자, 이게 발이면. 수고하세요. 필름을 우리 엑스트라가 등장했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나를 잘라놓은 거를 큐티클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손님 발에다가 붙여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땅땅땅땅땅 이렇게 붙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금은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박람회 가는 준비를 후딱후딱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줄을 세워서 한번 이 색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겹쳐져도 상관없거든요. 저는 은색이 살짝살짝 보이게 그냥 하려고요. 그냥 뭐 중요한 건 아니라서. 이 색깔이 너무 많이 들어가네. 얘는 버리고 약간 이 주황 색깔은 내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골라서 사용도 가능하시니까. 그러니까 더 얇게 자르면 좋기는 한데 저는 지금 박람회용을 만들고 있잖아요. 약간 발에 하는 동영상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발톱에 하는 동영상으로 보신다고 하면 손톱이나 발톱에 하는 동영상은 큐티클을 다 잘라서 이렇게 메워서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셔야지 이거 그대로 이렇게 따라 하시면은 살 위에 다 올라붙어요. 그리고 손님들한테 할 때는 얘보단 더 얇게 자르셔가지고 만드셔야 돼요. 그게 훨씬 이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를 하셔야 되세요. 지금은 이제 샘플 작업하면서 이제 얘가 어떻게 붙는지 이런 거 보여드리려고 색깔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여가지고 화려하기는 엄청나게 화려해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서 베이직실을 바른 상태에서 큐어를 합니다. 얘네들은 이제 버리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손님들한테 한다고 생각을 하고 가정을 하고 했을 때는 얘를 큐어를 이렇게 정확하게 해주고 나서요. 얘를 이제 하나씩 이렇게 떼잖아요. 우리가 뭐 큐티클 라인에 맞춰서 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큐티클 라인은 정확하게 딱 맞춰가지고 얘를 이렇게 오려가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서 앞선을 갈아주는데 앞선을 이렇게 그냥 갈면 안 되고 얘를 이렇게 눕혀서
약간 손톱 안쪽으로 얘가 갈리도록 이렇게 갈아주시고 전체적으로 완전 안 뜨게 안쪽으로 이렇게 눕혀서 안쪽이 갈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그러고 나서 퓨어로 한번 끝을 닦아주세요. 그래서 필름을 녹이는 거예요. 한번 쫙 이렇게 녹여주세요. 완전 녹여 이렇게. 그러고 나서 앞에 만두 싸듯이 앞선까지 오버레이를 딱 해주셔야지 완벽하게 얘가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안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시고 나면은 무조건 아까 전에 제가 화일하고 이렇게 얘기 드렸죠. 화일하시고 그러고 앞선 잡아주고 그러고 나서 제가 퓨어를 한번 닦고 그런 다음에 만두 속 싸듯이 오버레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를 최대한 이 베이직실을 이용해서 해주시면 훨씬 더 좋아요. 베이직실이 좋은 점이 큐어가 빨리 되고 산의 성분 자체가 조금 적어서 다른 거에 비해서 큐어가 빨리 되니까 필름이 아무리 이제 두껍게 잘리고 해도 좀 잘 스며들어서 안에까지 잘 굳어지고 그러고 산이 좀 적으니까 얘네들이 안에서 녹는 일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필름을 이렇게 하고 나면 은색이 살짝 이렇게 보이는 게 되게 이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허니콤 같은 거 같이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완성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본 방송 이제 끝까지 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하고 나가시면 되고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하트. 그리고 만약에 저와 이제 그 필름의 색깔을 좀 더 보고 싶으신 분은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선까지 막 하고 막 이런 만두 속 싸는 것처럼 하고 이것까지는 지금 다 못 보여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이렇게 완성돼가는 거 보시면서 색감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런 펄이 있는 색깔을 하실 때는 이렇게 베이직실을 이용해가지고 얘네들을 셀프 레벨링으로 만들어줘서 굴곡이 없도록 꼭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하세요. 그래야지 필름 사이사이에 얘네들이 잘 스며들어서 굴곡진데 없이 전체가 따라락 하고 붙을 수가 있어요. 필름을 이렇게 잡고 하면은 아무래도 얘가 휘는 게 이제 생기니까 이제 비닐을 위에다가 아니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포스트잇으로 해서 얘를 좀 고정을 시키고 해주시면은 좋아요. 이렇게 비닐로 얹어주시고 그래서 큐티클 라인 같은 경우는 뭐 한 번에 다 잘라가지고 붙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던데 그냥 한 번에 이제 동그랗게 만들어서 있잖아요. 근데 사실 디테일은 떨어져요. 디테일함은 쉽게 가는 거가 이쁘지는 못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디테일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걸 보시는 원장님들께서 선택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손님한테 하나씩 다 이렇게 잘라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큐티클 라인을 이렇게 한 번에 잡아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이쁘지는 않거든요. 자, 큐어가 돼서 나온 아이 위에 내가 원하는 컬러 먼저 놔도 돼요. 여기에 저희는 이제 이쁜 샘플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지만 원장님들은 잘라놓으시고 색깔을 마구 뒤집어서도 사용 가능하시니까 그런 거는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원래 파랑부터 나오는 앤데 저는 지금 약간 파랑을 또 중간 이렇게 중간에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맞춰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만 붙여놓으면 되게 못 나왔잖아요. 큐티클 라인에 맞춘 게 아니라서 큐티클 라인은 손에 할 때 제가 다음에 시간이 되면 그 손에 하는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릴 수가 있을 텐데 근데 그거를 한 영상이 앞쪽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록색이 붙었으니까 연두로 마지막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두꺼워 보이기는 한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샘플을 만드는 거라서 저희는 색깔이 정확하게 보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되게 인간적이죠. 이렇게 그 세탁기 소리도 나고 막 그래요. 얘는 완성된 게 이렇게 나와요. 했고 그리고 나머지는 버리고 큐어가 되면 빼볼게요. 자, 큐어가 됐고요. 자, 이렇게 쭉쭉 다 뜯어서 지금 옥선을 걸어서 이때 미경화를 닦으시면 안 돼요. 털어주시고 똑같이 이런 색깔입니다. 보랏빛에서 파란빛으로 가는 건데 이게 화면에는 잘 안 보이네요. 베이직 실을 발라서 만들어줄게요. 베이직 실은 금방 굳으니까 샘플을 만들 때는 하드논 와이프나 엘라스틱을 바르시면 돼요. 그걸 바르셔야지 닦지 않아도 돼서 훨씬 더 광택이 많이 나는 샘플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35번 갈게요. 촬영을 하면서 하니까 훨씬 더 속도감이 붙어서 좋네요. 얘는 진짜 예쁘네. 엄청 반짝입니다. 이걸 끝까지 보고 계시는 분도 분명히 난 있을 거라 생각해요. 자, 이렇게 얘를 해주고 얘는 한 가지 색깔이니까 조금 얇게 잘라볼까요? 이렇게 자르고 자, 베이직 실 아까 전에 우리 은색 베이스 만들었던 거 위에 요철 없앨게요. 베이직 실로 이용해서
지금 살짝 정말 0.5초 했거든요. 근데 굳어요. 정말 베이직실 진짜 빨리 붙거든요. 0.5초도 아니다. 그냥 정말 꺼지는 불에 한번 탁 갖다 냈는데 얘가 다 굳었어요. 그래서 막 이게 큐어가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필름이 잘 안 붙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너무 베이직실의 양이 약하거나 그러면 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꼭 양이 너무 작지 않도록 맞춰주셔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손님을 할 때 가운데를 약간 두껍게 자르고 가쪽을 조금 얇게 잘라서 해요. 그러면 훨씬 더 입체감이 있어 보이거든요. 약간 가쪽 우리 사이드월 있는 부분 쪽으로 갈수록 조금 얇게 잘라서 이렇게 손님한테 올려주면 더 입체감이 있어 보여요. 가운데가 훨씬 두꺼우니까 빛도 더 많이 나고 그건 제 개인적인 노하우입니다. 이렇게 붙여주고 큐어할게요. 지금 해서 나온 거는 요거 앞전 거 이렇게 그라데이션 되고요. 이게 실물이 이쁜데 이게 그냥 이렇게 보니까 별로 안 이쁘네. 그리고 그 다음 건 블루 버블 36번입니다. 버블처럼 정말 버블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신기하게 잘 만들었어. 이렇게 이거는 이제 여기다 두고 이렇게 동글동글 버블이 나요. 자, 얘는 이렇게 참 재미지게 잘 뜯어지죠? 자, 이렇게 아, 진짜 장난 아니네. 진짜 눈부시다. 와, 진짜 진짜 이거 발에 하면 진짜 제일 잘 나간다. 진짜 매직 필름이 위에 코팅이 필름이 안 벗겨지게 하는 거 나오면 대박이겠다. 약간 러프젤처럼 코팅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올리는 거 나오면 진짜 뭐 다 저리 가란대요. 러프젤 같은 필름 탑 안 해도 되고 이런 거 큐어 했고요. 여기에 논와이프 탑 바를게요. 진짜 눈부셔요. 완전 와 진짜 막 그다음 또 비닐을 이용해서 블루 버블 잘라볼게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한 그 입체감 있는 느낌이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나니까 한 가지 색깔이니까 이렇게 자르고 요철을 없애주고요.
다음에 베이직실 발라서요. 두꺼운 거 먼저 가운데다 놓고 뭐 손님한테 할 때 뭐 이렇게까지 두껍게 하진 않는데 지금 이거는 샘플이니까 좀 얇은 거 얇은 거 얇은 거 이렇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입체적이어 보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좀 더 세심하게 잘라주면 더 좋아요. 저는 오늘 하루 종일 할 게 너무 많아서 얘를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급해요, 지금.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속도도 지금 내야 되는 상황. 짜잔, 이렇게 완성되고요. 또 버리고 이제 하고 나면 밑에가 엉망일 겁니다. 자, 그 다음 37번 실버 스터핑. 이름 짓는 것도 진짜 대단하다. 진짜 어떻게 이름이 이렇게 계속 다르게 나오는지. 심한 것만 저는 지금 갈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게 입체적이어 보이죠? 이게 크고 작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아요. 뭐 이거 하고 나니까 더 이쁘네요. 떼고 나니까 샘플이라도 앞선까지 이렇게 곱게 발라주고 그 다음에 노나이프 탑을 발라주고요. 자, 들어갔고 이 아이를 이용해서 필름을 또 잘라볼게요. 스터핑. 이걸 자를 때 내 손을 딱 받치고 잘라야 돼요. 얘가 하늘에 공중에 떠가지고 잘리면 안 잘려요. 그러니까 무조건 딱 손을 받치고 잘라주시고, 자, 요철 제거하고요. 근데 지금 바르다 보면 이게 붓의 감각이거든요. 요철이 별로 없어요. 바로 들어갈게요. 짜잔. 아, 이거 실 같은 느낌이 너무 예쁘네.
여기다가 저희 이번에 나온 야니랑 같이 써도 이쁘겠어요. 거꾸로 붙였다. 가감하게 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붙였고요. 버리고 이게 섞이면 안 돼서 밑에다 그냥 버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골드 스토킹. 중국 부자들이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요거 옆에 빨강 바르면 이쁘겠어요. 하고 다시 나와서 하드 논 와이프 탑젤 마무리. 아까 전에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손님을 할 때는 꼭 앞선까지 만두 속 싸듯이 빈틈 없이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건 나왔어요. 아, 이건 실물을 봐야 돼서 실물을 보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는 화면에 안 담겨요. 그리고 인스타 이런 데도 화면에 안 담기고. 꽤 있어서 빼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완성됐어요. 자, 마지막 골드 스토핑. 얘도 지금 요철이 그닥 많아 보이진 않는데 바로 들어가야겠어요. 하나가 살짝 올라와 있는 건 있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자로
제가 이 유튜브를 찍는 건 저희 센터에서 구입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서비스예요. 이걸 보시고 잘 활용하시라고 항상 이렇게 찍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악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그런 분들도 많아서.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그래서 이렇게 큐어를 하고 쫙 나오면 이렇게 뜯으면 돼요. 그래서 어떤 다듬어주고 더스트 브러쉬 약한 걸로 살짝 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베이직실 필름이라서 많이 미끄러지기 때문에 베이직실을 잘 발라주시면서 오버레이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돼요. 아니면은 저희 필수곳으로 이제 베이직실로 한두 번 발라준 다음에 필수곳으로 오버레이를 하시면 훨씬 더 빨리 됩니다. 두께감이 있으셔서요. 해서 앞선까지 발라주시고 큐어. 그러면 색깔이 이렇게 하나만 더 나오면은 이제 완성이 돼요. 하나하나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털이 너무 보이네요. 자, 33번 레드 빔, 레드 보우 빔, 레드 레인보우 빔, 레드 33번. 다음에 34번 레인보우 빔 블루. 그 다음에 35번 실버 앵글. 그 다음 36번 블루버블. 블루버블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블루버블. 그 다음에 이거는 37번 실버 스터핑. 너무 반짝여서 이거 잘 안 잡히는가? 이렇게 실버 스터핑. 그 다음 마지막 38번 골드 스터핑. 이렇게 입니다. 얘네들 이렇게 있어요. 너무 귀엽게.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 가격은 또 잘 해드리니까 나중에 요 부산 다이아미의 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